저는 도전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항상 한 스텝이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을 가서 그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해본다 또는 내가 앞으로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제가 도전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자마자 사실은 영어가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주눅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 수업은 제가 자신 있게 난 여기에서는 얘네들보다 훨씬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수업이 당연히 미술 수업이었겠죠. 그날 저희 앞에 정물이 쫙 놓여져 있었고 그 정물 주변에 학생들이 열몇 명이 이제 쭉 둘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정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당당하게 앉아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뒤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감정 없이 그릴 바에는 나한테 그냥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주지 그랬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옆에 친구들 거를 보니까 걔네들은 그 감성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 너무 많은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 그다음에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제가 아마 제일 먼저 깨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확실히 제가 설계를 한게딱 끝나서 그 상태로 유지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빠진 공간은 사실은 존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제가 설치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끼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스스로 실제로 등장했을 때 제가 원했던 컨셉이 완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이 공간이 완성됐을 때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했을 때, 일을 할 때, 또는 무엇을 물건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그 파이널 스테이지를 좀 생각하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 또 이제 주택 설계를 예전에 이제 해놓고선 제가 원하는 위치에 다 물건을 가져다 놨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그 상태에서 이제 물건들이 배치가 달라졌을 때 아, 이분들이 또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런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원하는 거하고 좀 달라져서 그 사람들이 딱 포함이 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그 그림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좀 알고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 작업하셨던 것들 중에 가정폭력으로 어려움 당했던 여자분들이 기거하시는 숙소를 설계하는 게좀 있었어요. 저희가 재능기부로. 그분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숨어 있듯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과 같이 있는 그 숙소에서 따뜻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색채 계획에서 색채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게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들어오면 본인 거라는 그런 소속감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여지를 좀 주자.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가져오는 뭐 그림도 있을 거고 액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붙일 수 있는 섹션을 하나 만들어주면 들어와서 자기 이렇게 잠깐 머물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지 않겠나고 했고요. 층별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도를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비록 재능 기부였지만 제일 가장 좋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센스 오브 인스타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작업이었고 그다음에 인비지블 월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설치물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런 부분들이 맞구나 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느껴지는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거를 제가 기록으로 만드는 거를 설치 미술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논문으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설치 미술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풀어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꼭 비싼 공간, 럭셔리 공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고 정말 삶을 바꾸게 되는 공간들이 여러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가정폭력 뭐 이런 부분들,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설계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공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또 많게 되고, 저희가 만들어 드린 공간 안에서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공감을 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디자인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